조국 일가가 이번 건의 경우에는 정경심의가 바로 직격탄으로 걸리고 뒤에는 조국도 걸려들 가능성이 많은데 웰스 CNT 가로등 업체 웰스 CNT 아시죠? 거기 지분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방법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주식 강탈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오늘 또 발견됐습니다. 자, 또 기절 준비하시고 베개나 이불 까시고 침대에 누우셔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쇼킹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발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국의 처 정경심의가 차명을 이용해서 공짜로 주식회사 지분을 얻은 단서를 잡고 이것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측이 조국 펀드에 투자한 돈 중에 8천만 원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아내 명의로 조범동의 부인 명의로 가로등 정밀기 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한 직후 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얻고 투자금은 바로 되돌려받았다는 그런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그대로 가진 채 투자한 돈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웰스 CNT 주식을 강탈했거나 아니면 웰스 CNT가 뇌물을 갖다 바친 셈이 되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심각한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뇌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느냐는 이거는 검찰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검찰은 또 정경심의가 투자한 나머지 돈 13억 원도 이런 식으로 되돌려 받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국 펀드 투자 과정에 개입한 점동이는 투자회사에서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이게 횡령이죠.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횡령 혐의는 분명해진 건데 정경심의가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경심의 역시 조범동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금액이 이만큼이면 100% 구속입니다. 또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공직자 윤리법 혐의 적용되는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횡령, 강탈, 뇌물. 이때 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자신의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지분 강제 탈취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고요. 이것이 웰스 CNT에서 자발적으로 줬다면 뇌물이 돼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공직자 윤리법에는 빠져나갈 수 없이 코가 확 깨버리는 겁니다. 조국의 일가가 조국 펀드를 통해 웰스 CNT에 투자한 돈은 총 13억 8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최근 업계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서 이 중 8천만 원이 2017년 8월 초 조범동의 아내 이모 씨 명의로 웰스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과 다른 새로운 부분입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이후 조범동의 아내는 그에 상응하는 웰스 CNT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웰스 측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2천만 원까지 합해가지고 8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총 1억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이 돈이 정경심의 차명 계좌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기 때문에 검찰의 이 의심은 아주 합리적일 수가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겁니다. 이래 되면 자꾸만 죄목과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셈이 되죠. 웰스 CNT 대표 최태식 씨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에서 조범동이가 2차 전지 사업 매출을 늘리기 위해 WFM에 투자해서 회사 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을 몽땅 다 깼,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을 몽땅 다 빼 가부렀다 하면서 조범동이가 웰스와 WFM을 합병해서 주가를 띄워서 우리 한탕 크게 먹자 이렇게 하자고 했다 하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투자금을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되돌려줬다면 이 돈이 조범동이가 꿀꺽 했느냐 아니면 정경심이한테 넘어갔느냐, 정경심이한테 넘어갔다면 골 때리는데 정경심이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WFM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2차 전지업체가 아니죠. 실제로는 교육사 받은 데를 그냥 둔갑을 시킨 거죠. 꼬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획획획획 하면서 현란하게 꼬리 장난을 쳐버린 거죠.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질적 대표는 정동희였고 2차 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이었습니다. 국정과제.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관련 정보를 다 꿰차게 됐고 그것이 이런 요수를 부리게 만든 동기였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WFM의 매출은 당연히 오르고 이때 비상장사인 웰스 CNT와 합병하면 두 회사 주가가 동시에 헐쩍 뛰어가지고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범동의 설명을 듣고 그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조국이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 두 회사 합병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이와 조범동이가 2차 전지 사업으로 WFM 등의 주가를 띄우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WFM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정경심이가 WFM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 매출이 도대체 언제 오르냐고 계속 질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100% 경영 참여했죠.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증인이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경심 씨가 최근까지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 원 받아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검찰은 조범동이가 웰스 CNT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가서 깡을 한 명동 사채시장에서 깡을 한 수표 10억 3천만 원도 이런 식으로 깡을 해가 현금을 만들어서 정경심이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범동이는 조국 일가의 투자금 13억 8천만 원 중 자신의 아내 명의로 투자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에다가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익성의 돈 10억 원을 대서 총 23억 원을 2017년 8월 말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있은 직후 웰스는 10억 3천만 원을 단기 대금 명목으로 조범동이한테 돌려줬고 조범동이는 이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깡을 한 거죠. 조범동이는 익성 이 회장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익성에 건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익성 측에서는 조범동이로부터 땡전 한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때 현금화했던 돈도 정경심이한테 갔다 이렇게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다면 이 역시 투자금을 돌려받고 웰스 CNT의 지분만 싹 가로채가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한 사람은 정경심 씨와 조범동이가 2차 전지로 이득을 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웰스 CNT를 자금 세탁기로 돌렸다. 세탁기 돌렸다. 웰스 CNT가 뭐다? 자금 세탁기다. 이렇게 획획 돌려가면서 복잡하게 돈을 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국의 처 정경심이한테도 혐의가 더해지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조국이 있고 이런 커다란 돈들의 흐름 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있고 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건별로 하나씩 전해 나갑니다. 아니면은 이걸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해요. 한꺼번에 다 다루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씩 전달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만들어 올렸던 영상들 제목을 검색하시면서 한 번씩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셔야 종합 정리가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종합 정리편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만은 요즘 하도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어제 우리를 기절시켰던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종합편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셔도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기절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에 3번, 5번, 10번씩 기절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